이렇게 그 23명 명단을 발표를 하면서 모르강, 슈네델라, 예스, 발음 제대로 했다고. 디디에 대장 추가할 것입니까? 아. 지금 프랑스 국대 이름과 그 사람들의 이름이 보통 어디서 기원했는지,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발음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고, 뭐, 명분으로는 프랑스 역사, 그렇죠. 이민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아니, 뭐, 아유, 중요하지. 그렇네.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계속 이 논제 자체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치. 이거를 추발목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지. 했는 하나 예가 잠깐 쉬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모르강, 슈나이덜린? 슈네델린이라는, 슈나이덜린. 저기 지금 사람이 있어. 사우샘튼인가? 거기 있지 않아? 이 사람이 이제 그 국대에도 몇번 뽑혔는데, 이런 클립이 있어요. 동영상 찾으려는데 못 찾았는데, 디디에 대샹이, 이렇게 그 23명 명단을 발표를 하면서, 모르강, 슈네델라, 슈네델라? 예스. 발음 제대로 했다고. 디디에 대샹 추가할 것입니까? 아! 자기가 뽑는 자기 선수도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버벅대고 디디 데샹 감독조차 슈나이덜린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고심해서 이렇게 발음해야지라고 슈나이덜린 이렇게. 슈네데를린이 슈네데를라는데, 왜냐면 이그 이름을 자체를 그냥 읽었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독일계 이름이고 그 슈나이덜린이겠지. 뭐 독일어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슈네데흘랑이 될 거야. 근데 뭐또 자기가 또 발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난 그 가족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어쨌든 독일 독일어가 되게 사람이지. 많이 쓰였던 동네에서 프랑스 사람으로 태어났는 사람인데. 자, 참고로 스트라스부르는 그 유명한 알자스로렌 지방이고, 알자스로렌이지만 뭘로 유명하냐면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다 들어봤을 텐데, 마지막 수업. 아, 그렇죠. 예, 그래, 마지막 수업 때 이제 원래 프랑스 땅이었다가 독일로 넘어갔나? 아니지. 독일 땅이,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 땅이었는데 땅이었다가 독일로 독일로 넘어갔다. 넘어갔다가 독일 땅에서 다시 프랑스로 네. 온, 그게 이제 그 지역이 그렇죠. 그 알자스 로렌이고, 거기 가장 대표적이에요.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다. 네. 지금은 리우왕이 있는 팀이죠, 스트라스부르가. 누가 했다고요? 스트라스부르. 아,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적당히 중상위를 잘 하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 출신이 이, 바로 슈나이더린. 슈네덜린인데, 이 슈네덜린 발음하는 것도, 이, 디디에 대샹이 그 감독이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고, 아, 제대로 나 발음했어. 약간 이렇게 했는 그 유튜브 클립이 있어요. 내가 볼때그 클립이 네이버에 올라오면은 베스트 1위가 디디 대샹 추가할 것이라고 올라올 거야. 디디 대샹 추가할 것이다 라고 올라올까 봐. 그런 정도로 발음 자체가 중요한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또 발음 뭐 요한 까바예 이런 사람들. 까바예, 맞아. 까바예냐, 까바예에서 까바이냐, 뭐 이런 것들. 왜냐면 y 다음에 e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a y e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a라든지 e라든지 이런 발음이지, 그 y e라고 예라고 발음하지 아, 않아. 까바에라고 하는 까바 거는. e일 수도 있고 까바 이의일 수도 있고 이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잘 나지 않는 발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근데 프랑스 사람들도 고민하게 만드는 발음인 거지. 혹은 물어보아야 될 발음인 거지. 야, 네 성이 지금 까바예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냐고.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그 슈나이덜린이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자, 이제 미드필드로 가볼까? 그렇지. 난벤 예데르 좋아하거든. 예데르도 생각보다 되게 독특하다. 예데르. 여기도 약간. 하템 베나르트. 하템. 하템. 벤 예데르. 벤 예데르는 무슨 벤 예데르인가? 아, 그냥 벤 예데르가 아니야? 아니야. 그 벤이, 그니까, 뭐, 관사 같은 거야. 관사. 그래서, 본, 약간, 뭐, 그런 거지. 본 아마데우스 때본 이런, 그런 느낌인가? 그니까, 베나르파는 하템 베나르파고, 여기도 벤 약간 중동 느낌인 예데르는 거. 윗산 벤 아, 예데르네. 맞아. 윗산 벤 예데르. 맞아. 윗산 벤 예데르. 윗산도 딱 보니까 중동 스타일 그냥 느낌이긴 중동 하네. 스타일이지. 중동 스타일이네. 그런 느낌이고, 오케이. 또 어디 보자. 라비오. 무슨 라비오야? 라비오, 이스키, 뭐죠? 라비오가 영어로 거의 레빗이던데, 이름이? 그렇지 않아? 합이온데 R이 R은 그흐 발음 나거든. 아, 그럼 합이오라고 합이오야, 읽어? 합이오. 아, 그럼 프랑스에서는
하비오라고. 아, 하비오요. 그래도 B라서. 아, 하비오. 그럼 우리나라 기사는 다 라비오라고 나와요. 라비오인데, 근데 그게 이것도 약간 이름 재밌는 건데, 중요하지 않다.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그 국립국어원 표기법상으로는 그 프랑스의 R 발음 나는 거 그냥 리을로 적는 게 아, 그래? 권장 사항이야. 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끼리 뭐 디테일하게 싸우면 되게 많이 싸우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국립국어원에서 권장하는 프랑스어 표기법 자체는 이거 흐 발음이 나도 리을로 적는 거를 원칙으로 리을로. 그럼 라비오를 제대로 적은 거야? 당연히 적은 거야. 근데 대로? 또 이제 불편하는 부분들은 실제 발음하고 동떨어졌다든지 이 예를 들어서 흐 이거는 히읗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지. 리을보다는 무조건 히읗이야.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근데도 이런 식으로 리을로 적으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반영이 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냐라는 비판이 엄청 많은데, 뭐, 그래서 뭐 자기가 생각하는 발음에 가까운 대로 적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있고, 어쨌든 따르기 위해서 그치.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 자기 마음인 것 같아. 굳이 또 여기에 또 사문난정이니 뭐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치, 그치. 그런 것들은 또 국어학자들이 또 잘 그치, 그치, 하시겠지. 야근 약사에게. 맞아, 맞아. 전문적인 건 전문가에게. 그래, 그치. 길을 내비한테 묻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라비오 성이 뭐였더라? 아,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라비오지? 라비오가 성인 거지. 라비오가 성인 거지. 라비오가 성인. 친구들끼리는 라비오를 안 부르지. 앙투안 그리스만도 그리에스만이 아드리앙이다. 아드리앙. 아드리앙 라비오. 아드리앙 라비오. 아드리앙도 약간 전형적인 전형적인 프랑스 이름. 아드리앙. 아드리앙. 에이드리안. 아드리앙. 또 누가 있나? 블라세 마투이디. 마투이디가 성? 마투이디가 성. 블라세가 이름. 블레즈일 거야. 블레즈. 블레즈. 그러니까 블레즈. BLAISE일 걸? 블라 SI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BRA...BR이야? 아니야 BLAI...I...S...SE 내 생각에는 보자. 바로 찾아볼 수 있을까? 글라스의 마투이디 같은 경우는 30대가 됐는데 디디에 대시한 감독이 되게 아주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고 이제 그렇다, 아주 그렇다. 베테랑들 쳐내는 거가 특기인 디디에 대시한인데 마투이디는 엄청 좋아한다. 마투이디 엄청 좋아한다. 둘이 뭐 연관이 있네. 디데시 감독이 아닌가? 로엔 블란 감독이 PSG 감독이었나? 로엔? 블란이었지. 마투이디가 PSG에 있다가 그러다 유벤투스로 갔지. 거기서 잘하고 있고 컵으로 들어올렸지 이번에. 마투이디도 이름 자체는 되게 아프리카계인 것 같고 블레이즈는 뭐 나는 이 사람 말고는 들어보진 않았어. 근데 발음법 자체는 그냥 프랑스적인 것 같고. 그러면 캉테 응골로 캉테. 또 은 M. 그래. N이나 M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저쪽인데. 알제리게? 알제리게 아니고 저기. 더 밑에. 더 밑에. 사하라 사막 남쪽에. 혹은 사하라 사막 지역에. 왜냐면 응골로 캉테 같은 경우는 N을 쓰고 어퍼스트로피를 찍는 경우가 있지 않나? 아닌가? 그렇지. 근데 상관 이건 안 해도 우선 프랑스어 표기법은 이 N하고 M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G 이름 지구가 어떻게 쓰는 건가? 그 표기법에는 없는 거라서, 뭐, 김 씨를 킴으로 쓰든, 뭐, 김으로 쓰든, 이 씨를 리로 쓰든, 이로 쓰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뭐, 당연히 뭐, 이 프랑스어 그 관리하는 저, 우리 국립국어 같은 데가 분명히 있는데, 아카데미 프랑세즈라고 있는데, 거기서 뭐, 규정이 있겠지.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원래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콤마를 찍는다 안 찍는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찍으면 찍는 거고, 근데 이미 이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상당히 프랑스적이지는 프랑스적이지 않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응골로 캉테는 저기 아프리카 이남쪽. 이남쪽이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쪽. 사하라 이남쪽 아프리카 전형적인 이름이다. 응골로 캉테. 캉테라는 성은? 캉테는 또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캉테 프랑스 쪽 느낌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왜냐면 그 이에 이 이렇게 적혀 올라가.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으면 으는 발음이 안 나요. 그냥 콩트가 될 건데 이게 얘를 캉테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이게 있어서 그래. 이 액센트가 적혀 있어서 그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성은 프랑스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애매한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K 잘 안 써요. KW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 포맷에 쓰는 게 아니야. 외래어를 쓸 때 쓰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섞여 있다는 거지.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응골로라고 하면 또 응골로냐 앵골로냐 이것도 또 거의 싸네 자네급이긴 한데 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름 자체는 되게 아프리카적인데 또 성은 이렇게 이 악센트가 찍혀 있다는 것 자체는 또 이게 프랑스적인데 또 K로 시작되는 성이면 또 프랑스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느낌이다. 근데 엄청 뭐 프랑스적이진 않다. 프랑스적인 건 아니고. 자 미드필드 지금 조금 더 해보자. 그래. 지금 미드필드 나온 게 벤 아르파 나왔었고. 라비오. 라비오 있었고. 그리고 블라스? 블레즈. 블레즈 마토이디하고 응골로 깡테 있고. 하고 또 없나? 미드가? 뭐가 많을 텐데. 미드가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아니야. 또 누구 있어? 그 발부에나. 발부에나. 마티오 발부에나인 것 같은데. 마티오 발부에나 맞아. 마티오는 전형적인 프랑스 이름이고. 발부에나가 성이지? 발부에나도 또 A로 끝난다. 이것도 프랑스적이지 아닐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발부에나는 느낌이 묘하다. 또 아저씨 되게 또 좀 안 하잖아.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지만. 그치 그치. 발부에나 약간 슈퍼 드리블러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전형적인. 드미트리 빠예.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것도 발음 논쟁에 또 빠에도 주는데 파예트예래. 파예트. 그러니까 T를 발음을 한대. 아 파예트야? 파옛. 그러니까 파예가 아니라 파옛이라는 거지. 파옛. 이 T를 아니고 T를 발음을 한대.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이런 식의 그 마지막 자음을 발음하지 않아. 프랑스에서 보면. 왜냐면 이건 페리스잖아. 페리스. 근데 다들 파리잖아. 이 S 발음하지 않아. 이런 것처럼 파에도 그런 논리로 파예가 돼야 되는데. 파예. 얘는 파예지야. 파예트. 왜냐면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는 그 프랑스가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성 출신인데 그 지역에서는 마지막에 모음이 있을 뭐 자음이 있으면 발음을 한대. 그 성은 그래서 디미트리 이름도 디미트리면 약간 저 불공국 나라 이름 아니야? 그렇네. 디미트리는 그치 불공국 쪽이지. 그렇지. 참고로 디미트리 파이는 디미트리 파이 마르세유 마르세유에서 미드필더로 뛰고 있지. 그리고 톨리소. 톨리소 성이 뭐지? 이름? 이름이 이름 톨리소. 코랑탕 톨리소인데. 응? 뭐? 코랑탕 좀 웃기지? 이렇게는 몬탕이야? 근데 이것도 프랑스의 그 되게 많은 이름이야. 코랑탕이? 여기 있잖아. 코랑탕 톨리소. 여기에 지금 계지? 민헨이지? 민헨에 있지. 민헨에 있지. 이름 성으로 뭐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코랑탕 그 어떤 느낌? 약간 여기는 여기 느낌인데? 코리엔티스 있는 그 어디야? 뭐 그럴 수 있겠지. 발칸반도 느낌인데? 근데 이 이름 자체는 프랑스적인 이름이야. 되게 프랑스 발음대로 읽고 그 프랑스 사람들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이름. 지금 그러니까 뮌헨에 프랑스 국대급이 많이 가 있네. 쟤도 있어요. 코망. 그래. 킹슬리 코망. 킹슬리 뭐야? 킹슬리 독특하다. 킹슬리도 우선 되게 영국적인 이름이고 이게 또 코망이냐 코만이냐 이것도 있는데. 아 진짜 뭐야? 코만이야 코망이야? 이것도 그때 한번 찾아봤는데. 그냥 프랑스식으로 하면 아마 코망일 텐데 본인이 난 N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킹슬리 코만이라고. 내 이름은 킹슬리 코만. 코만이다. 그러면 코만이다. 논란 필요 없고. 내가 볼 때 자기는 자기가 말한 킹슬리 코만이다.